시청자 안녕하십니까. 핵조연심의 김기열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 열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은 핵조연심을 보세요. 핵조연심엔 감기열 말고 저 김기열이 있으니까요. 자, 이런 남자들의 쓸데없는 자존심, 핵조연심은 연애할 때와 결혼한 후에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연애할 때 남자의 경우입니다. 아, 소미야 안 힘들어. 그러게 벌초 한 대까지 왜 따라왔어? 아, 결혼해서 놀 거야. 아, 그래. 그러면은 이거 일단 써. 왜? 풀티면 위험하니까 주는 거야. 어머, 센스쟁이. 다음은 결혼한 남자의 경우입니다. 아, 아유. 안 힘들어? 어? 아니, 그러게 벌초 한 대까지 왜 따라왔어? 아, 결혼해서 매년 따라왔잖아. 아유, 자 일단 이거 써. 왜? 풀티잖아. 응? 위험하니까 주는 거야. 자. 뭐? 왔으면 일 좀 해. 나만 맨날 하냐? 아니요, 인간아. 오빠, 응? 내가 벌초 온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전이랑 산적이랑 만들어 왔지. 우와, 진짜. 어? 잠깐만. 고수레. 뭐하는 거야? 고수레. 뭐해? 이거 고수레라고 산에 있는 귀신들이랑 산짐승들 먹으라고 주는 거야. 어, 그럼 나도 해볼래. 고수레. 어, 고수레. 에이, 귀여워. 여보, 응. 벌초 온다 그래서 내가 전이랑 산적이랑 정성스럽게 만들어 왔지. 아우, 잘했네. 고수레, 고수레. 아유, 당신 고수레도 알아? 아, 그럼. 네.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음식 드시기 위해서. 저 과일 위주로 드셔야죠. 과일은 마트에서 사온 거예요. 네. 어? 아, 이거 사람 먹으라고 써. 아니, 짐승도 안 먹겠다, 이거. 아유, 인간아. 오빠, 응? 오빠네 주상님은 어떤 분들이었어? 어, 되게 대단한 분이셨지. 장군이셨는데 부하들을 수백 명 거느리셨대. 오, 그래서 우리 오빠가 이렇게 멋있구나. 짱짱맨. 여보, 당신 집안 조상님은 어떤 분이었어? 아, 대단하신 분이었지. 장군님이셨는데 어. 부인을 10명 넘게 거느리셨대. 어? 그래서 부러워? 부럽긴 한 명도 이렇게 힘든데 10명을 어떻게 거느리셨을까? 야, 조상님 지금이라도 편히 쉬십시오. 아니야, 인간아. 할머니, 우리 소미 기억나시죠? 전에 인사드렸던. 할머니, 저희 내년에 결혼해서 또 찾아뵐게요. 할머니, 기억하시죠? 예전에 집에 인사 왔었던. 내가? 제가 왔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아. 잘못했어. 아, 옛날 여자친구랑 헷갈렸나 봐. 아이고, 인간아. 이겁니다. 남자들의 쓸데없는 조상님 자존심, 조존심. 집안 얘기하니까 문득 미래에 태어날 제 아들이 부럽습니다. 걔는 태어났는데 아빠가 김기열이야. 와, 나 닮아서 진짜 웃기긴 하겠죠? 자, 계속해서 남자들의 핵존심은 남녀 사이를 비교했을 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여자들의 경우입니다. 어, 소미야. 어. 아, 내 남자친구 휴대폰 물에 빠뜨려서 고장났대. 에이스 바뀌면 되지. 아, 주말이라 월요일 돼야 고칠 수 있다더라고. 아, 연락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 아우, 좀 기다려. 시간 금방 가. 알았어. 아, 지겨워 죽겠어 그냥. 에? 다음은 남자들의 경우입니다. 어? 아, 내 여자친구 휴대폰 물에 빠뜨려서 고장났대. 아, 그거 수리 맡겨야지. 아, 주말이라 안 되고 월요일 돼야 고칠 수 있대. 아, 이렇게 연락 안 되니까 자유다! 파이팅, 파이팅! 아이, 클럽, 클럽. 아이, 지금 나왔잖아. 다음은 여자끼리 대화를 할 때입니다. 씨. 야, 왜 그래? 희원아, 나 남자친구가 헤어지제. 갑자기 왜? 몰라, 나 헤어지기 싫은데 어떡해. 야, 너 정신 차려. 그 남자 잠깐 만난 거? 그거 사귄 것도 아니야. 아, 진짜 그 남자 웃겨? 야, 연락처 줘봐. 내가 따끔해 뭐라고 한마디 해줄게. 아, 됐어. 야, 힘내. 더 좋은 남자 만나면 돼. 에이씨. 다음은 남자들의 경우입니다. 어이? 아이? 아이, 나 여자친구가 헤어지제. 아이, 갑자기 왜? 아이, 몰라. 아직 헤어지면 안 되는데. 아이, 왜? 아이, 아직 뽀뽀밖에 안 했단 말이야. 야! 정신 차려! 뽀뽀밖에 안 한 건 사귄 게 아니야! 야, 안 되겠어. 연락처 줘봐. 내가 따끔하게. 아이, 개수작 뿌리지 마. 까비, 까비. 지금까지 핵조연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